무슨 시위요? 1인 시위요. 아, 여기 안 돼요. 여기, 여기 청와대 왜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여기 특정 지역이라서 시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시민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그걸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금융회사이자 호주 최대의 그룹인 맥쿼리가 기습적인 요금 인상 발표였죠. 왜 다른 지하철과 다르게 9호선만 꼭 500원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취재를 들어갔던 거죠. 9호선 하면 일단 공공재로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취재하는 과정 중에 알아봤더니 9호선은 이런 공공재가 아니었으니까 금융투자회사의 수익 모델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라는 걸 제가 처음 알고, 그 서울시의 민자사업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MRG 항목이 있는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가 포함된 데가 9호선이랑 운명산 터널뿐이 없어요. 이 계약서상을 살펴보면은 요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서울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이 사항들을. 그러니까 시민들만 모르고 있던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엄연하게 따지면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9호선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 계약서상에도 수입 보장 제도라는 게 다 있어서 그거에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그거를 법적으로 따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혹시 이재영 씨랑 맥쿼리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드님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제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하셨습니다. 트레일러를 처음에 올렸을 때는 처음에는 이슈가 없었죠. 그냥 이슈가 없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입소문 좀 타면서 이제 좀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맥쿼리 측에서 연락이 왔죠. 이대로 트레일러가 나가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명이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법률 검토는 물론 가처분서까지 검토해두겠다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내가 책임질 거냐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때 법적으로 얘기했던 건 너희 하지 마라, 이거 뭐하냐, 처음부터 겁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상. 그 후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 잘못됐구나 이런 느낌을 해서 그게 연락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이제 팩트 위주로만 가자. 그런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전제를 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중심은. 보통 다큐멘터리 보면 이 연출자의 시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제를 했어요. 사실 관계만 딱딱 정해주자. 그게 나중에 앞으로 법정으로 갔을 때도 어차피 사실이니까. 이런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현 세대에서 부담할 거를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유한 동네는 벌써 국가 재정으로 건설이 다 돼 있어요, 도로나 인프라 시설이.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민자사업 한다면 이 소외된 지역, 그동안 그 전까지 국가가 못했던 지역을 소외된 지역으로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외된 지역 사람들은 비싼 통행료 요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기존에 됐던 부유한 지역은 뭐 통행료 뭐 1,000원이면 될 거를 이 소외된 지역은 뭐 4,000원, 5,000원 이런 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게 가장 큰 문제, 이 계층 간에 좀 불균형이 되고, 이 세대 간의 불균형 같은 게 뭐냐면 그 국가가 됐을 때 우리 세대에서 돈을 내는데 다음 민간은 뭐 30년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후 세대들이 그만큼 수익을 또 계속 지불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민영하면 되게 좀 열을 내는 부분인데 민자사업은 그냥 민간이 돈을 투자했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민자사업이 실질적인 민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면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거랑 민영화랑 거의 같은, 그러니까 이 기간을 봤을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